우리가 선거에 나서는 준비 자세는 어떤 것이냐? 선거는 당선되려고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거 또한 공부다.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또 사회에서 뭔가를 자격증을 얻으려고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에 시험 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 치러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합격해야 될 낀데. 이러고 가요. 합격해야 될 건데. 착각이다. 이걸 놔야 되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시험 치는 공부도 있다. 시험은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시험 치는 공부도 있다. 그럼 시험의 날짜를 갈 때는 시험 치는 공부를 하러 가는 거지. 합격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지금 내주는 과제에서 그 실력을 갖추시면 합격 또한 하는 공부도 할 것이다. 네가 실력이 모자라면 떨어지는 공부 또한 할 것이다. 실력이 모자라면서 욕심을 냈다면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실력이 없어도 나는 분명히 여기에 선을 바르게 접했다면 그 자체로 네가 합격할 것이고, 자연은 항상 우리한테 기회를 줍니다. 바르게 하는가 틀리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지 너를 낭패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 선상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갖추었다면 선거날이 있으니 우리가 선거 이것도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꼭 국회의원이 되고자 시장이 되고자 달라뜨는 것은 너희들 욕심이다. 이래갖고 시장이 돼도 일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떨어져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몇 표만 더 얻었으면 됐지. 여기 머무는 거죠. 시장이 누가 되면 어떠냐. 내가 시장님을 도와서 이 시가 잘 되게 해줄 생각은 없느냐. 누가 시장이 됐으면 어떠냐. 시장님이 됐으니 그 뒤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출마를 내가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만들었어. 지금 된 시장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뭐하냐. 팀을 이루었어. 우리가 같이 도움이 있어. 우리도 또 공부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런 사회가 보이는 거 아니냐.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우리는 믿고 당신을 또 일꾼으로 키워낼 겁니다. 낙방을 했다고 다음에는 꼭 돼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래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는 선거는 요것으로 종칠 겁니다.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답을 찾았다면 국민들이 이 답을 같이 공유할 것이고, 공유하게 되면 절대 이런 선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답을 찾지 못할 때까지 그는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시장에 나왔다고 1번 1번 춤을 추고 어째 그런 사람은 씨를 맺기노. 한 표를 구걸하는 사람을 어떻게 시를 통째로 맡기는 거? 평소에 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네 실력이 나오고 시민들이 압니다. 그런 사람이 요번엔 제가 봉사를 하고자 나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사만 참신하게 해도 당신은 모십니다. 모시고 더 키워서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나라 일꾼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해내는 겁니다. 각성해야 되죠. 이제는 무리무리 지어서 당을 조직하고 세력을 만들어서 당파싸움하는 이런 당 조직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놔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당이 하는 게 아니. 민주주의는 국민이 성숙돼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 당파로 해가지고 당파 싸움으로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법은 없음. 이제 국민이 깨어날 때고 국민을 아리킬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분명히 아리킬 것이고 내가 아리켜서 국민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면 그건 또 내 책임일 것이고 난 나왔습니다. 인간 세상의 마지막에 마지막 수행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답은 같이 풀어나갈 것이며 우리는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한 가족입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시대가 지금 앞으로 열려야지 나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홍이 인간들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잘 사는 시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알 거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거 바람에 우리는 춤추는데 우리는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됩니다. 조직들의 기획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면 인류가 이걸 배우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창훈 씨 같으면 어떤 나라하고 자매 결혼을 해서 그걸 가리키는 그런 시가 돼.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가 어떤 시하고 자매 결혼 안 합니다. 어떤 나라하고 통째로 대구시 하나가 통째로 나라하고 교류를 맺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바르게 잡았다면 이걸 통째로 그 나라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새로운 패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회 이런 걸 이루어서 인류 사회를 아리키면서 대한민국이 빛나는 그런 아주 지적인 일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이제 앞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